이거 나한테 안 말랐잖아요. 석기가 진해가니까. 떠시기는 떠시요. 석기가 안 말라서 그러지 떠시요. 여기 안 마르겠어요. 배에 넣으니까 나중엔 다 마르지. 안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. 대충 또 이렇게 꽈구쳐 입고 못을 입고 여기 있으면 뭐 이제 뭐 대각골에 놓지 말고 선자골에 놓지 말고 주름 쪽만 막아버려. 그럼 확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쪽에가 더 배인이 빠르네. 말란 거 보니까.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나중에 하정판을 딱 조금 내려오면 절로 불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.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통박이 딱 나와야지. 자, 이거는 이거 티끝자 주류뜨기요. 여기서 불 딱 되니까 안에는 좀 건조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말란 열기가 깔아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변으로 돌 거 아니에요. 굴뚝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거는 대동년으로 만들면 되니까. 이거는 아니고 습기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. 이 방 놓고 처음 뗀 것이라. 원래 이거는 주루뚝을 안 막으면은 이 냉습이 섞여가지고 여기 이 많이 안 뜨시다니까. 그리고 배연이 되니까, 배연노가 되니까 이거는 밀고 나가니까 나중에 다 뜨셔요. 전체가 뜨시다니까. 방 가해가 뜨셔야 전체가 뜨셔. 방 전체가 뜨셔야 찜질방이 되는 것이요. 아랫목만 뜨시다고 찜질방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좋아도 안 와. 저 명예준다는데 점점 머리를 그 갖다 박지. 이게 또 구매다방이요. 구매다방. 구매다방이라도 아웅에서 봐요. 비슷하게 뜨시잖아요. 확 터지니까. 옛날 아자방 하는 것들 뭐, 이 아자방. 하봉 뜰 때 가지고 오래 가는 거. 옛날에도 많이 하고 했어요. 뭐, 이 정도로 하죠.